안녕하세요, 놀부입니다. 오늘 전라북도 고창에 왔습니다. 고창을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죠? 전라북도 남서쪽에 위치하고 서해바다와 닿아 있으며 넓은 들판이 많아서 전라북도 주요 곡창지를 이루고 있습니다. 주변 도시는 전라남도 영광군, 장성군, 전라북도 정읍과 부안군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1896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전라남도에 속했다가 1906년에 다시 전라북도로 편입되었습니다. 한 개의 읍과 13개의 면으로 구성된 고창은 동학농민운동의 발원지이기도 합니다. 한때는 인구가 19만 명에 이를 정도로 번창했지만 현재는 5만 4천 명 정도 거주하고 있습니다. 고창에 들어서면서부터 깜짝 놀랄만한 풍경을 만났는데요. 도로 주변과 들판 곳곳에는 온통 붉은 배롱나무 천지였습니다. 제가 살면서 만났던 배롱나무보다 오늘 하루 동안 만난 배롱나무가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고창에는 선운사를 비롯해서 많은 관광지가 있죠. 모두 돌아보고 싶은데 하루는 너무 짧은 것 같습니다. 붉은 배롱나무가 반갑게 맞아주는 아름다운 도시 고창, 여러분과 함께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고창을 돌아보았습니다. 이동거리가 있어서 욕심처럼 많은 곳을 돌아보지는 못했지만 역사와 아름다움이 함께하는 도시 고창에서 즐거운 하루였습니다.